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엔 저와 함께 종이접기를 이용해서 입체 도형을 만드는 조별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소개해드릴 입체 도형은요, 이런 기본 유닛이라고 합니다. 30장을 이용해서 만든 이런 입체 도형입니다. 여기 보면은 5개 방향으로 별 모양으로 만나죠.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기본 유닛 3개가 이런 방식으로 맞물려 들어가면서 끼워지는 과정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면 기본 유닛 3개씩,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별 모양으로, 눈송이 모양으로 5개가 뻗어나가는 모양입니다. 서로 맞물리면서요. 자, 그래서 기본 유닛 이렇게 생긴 게 30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조별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30개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이 기본 유닛을 어떻게 접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색종이를 반으로 접습니다. 이렇게요. 반으로 접고 다시 또 반으로 접습니다. 그러니까 총 4등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러면 종이가 총 4등분이 돼 있죠. 그러면 이 대각선 양쪽 끝부분을,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선에 맞춰서, 4분의 1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대각선 마주 보는 쪽도요. 이렇게 4분의 1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맨 위와 맨 아랫부분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종이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고요. 자, 뒤집고 나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접혀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뒤집고 났을 때 자, 요렇게 뒤집고 났을 때 요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선을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여기도 선을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접어주고요. 자, 그럼 요렇게 대각선 선 모양이 생겼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이렇게 뒤집습니다. 어때요? 자, 이런 선 모양을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을 절반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반을 접습니다. 자, 그리고 피면 선이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이요. 자, 이제는 이쪽 끝부분이 이쪽으로 오도록, 이쪽 끝부분이 이쪽으로 오도록 종이를 이렇게 위로 포개어 접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이 상태에서 종이 이쪽 부분이 이쪽 끝으로 오도록 중심을 두고요. 이렇게 접습니다. 네, 이렇게 접었죠? 자, 그러면 요 날개 부분이 있는데, 날개 부분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시 접어줍니다. 네, 여기 확인했나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하얀색 네모와 하얀색 세모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요 위쪽 부분을 이렇게 열어줘서 이쪽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쪽 끝부분을 이쪽으로 닿도록 이렇게 접습니다. 괜찮나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이쪽 끝부분을 이쪽에 닿도록, 이쪽 끝부분을 이쪽에 닿도록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고요. 이쪽 날개 부분을 다시 왼쪽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을 들어 올려서 요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요. 괜찮나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중간 단계인데, 네, 뒤를 보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뒷면을 뒤집어서요. 자, 이제 뒤집어서 양 끝부분을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번에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접어줍니다. 이렇게요. 괜찮나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번에는 이 절반 부분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렇게 접어준 상태에서 이 절반을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이 절반을 네, 이렇게 접어주고요. 자, 아랫부분은 뒤로 이렇게 뒤로 절반을 접어주고요. 뒤로 절반을 접어주고요. 위에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절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위에 부분은 앞으로 접어주고 밑에 부분은 뒤로 접어주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왼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네, 이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펼쳐봅니다. 자, 이렇게 펼쳐보면 지금 홈이 생긴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쪽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도록 홈이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도록, 아, 홈이 반대로 생겼네요. 자, 다시 한번 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접어주고요. 펼쳐서 보면은 이렇게 홈이 생기게끔. 이쪽이요. 그래서 이쪽 홈이 생기는 부분을 접어주고요. 괜찮나요? 이쪽도 홈이 생기는 부분을 이쪽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V자 모양으로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 유닛이 하나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만들어졌죠?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하늘색 색종이가 있으면 를 4등분을 합니다. 길게 4등분을 해서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위로도 4등분.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양 대각선 끝에 요 뾰족한 부분 있죠? 뾰족한 부분을 4분의 1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이렇게요. 4분의 1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 4분의 1선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종이를 뒤집어서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종이를 접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고요. 이런 선이 생기게끔요. 여기도 이런 선이 생기게끔 종이를 이렇게 한번 접습니다. 네. 종이를 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 끝쪽 부분이 위로 가게끔 종이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겨있는 날개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렇게 접어주고 위에 있는 이 펄럭이는 부분을 들어 올려서 그 안으로 얘를 이렇게 집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쪽만 색깔이 다른 직화삼각형 부분만 색깔이 다르게 되고 나머지는 똑같게 되죠? 그렇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쪽 부분을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옮겨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이 날개 부분은 다시 반대로 접어주고요. 그러면 이쪽 부분을 얘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네, 집어넣어 주면 이쪽 이렇게 분리된 선이 있고요. 뒷면을 보면 분리된 선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위아래로 선을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또 선을 맞춰서 아래로 접어주고요. 이렇게 접어주고요. 네, 이번에는 얘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다시 한번요. 이 녀석을 뒤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서 얘를 반으로 이렇게 접고요. 얘는 뒤로 이렇게 접고, 얘도 뒤로 이렇게 접고요. 자, 해보도록 합시다. 얘를 반으로 이렇게 접고요. 접었다가 다시 펴입니다. 이렇게 접었다가 펴고, 이번에는 얘를 뒤로, 뒤를 보면 4분의 1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펴고요. 이쪽 부분도 위로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펴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접었다 폈죠? 자, 그런 다음에 종이를 이렇게 펼칩니다.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사각형이 두 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쪽 움푹 들어간 사각형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 접어주고요. 여기 움푹 들어간 모양이요. 이쪽도 움푹 들어간 모양을 따라서 종이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움푹 들어간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그럼 이게 똑같은 게두 겹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좀 이쁘진 않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도 접혀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세 개가 기본 유닛이고요. 이 기본 유닛을 조립하는 방법은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이요. 이쪽 부분에 하나를 집어넣고 그리고 다른 것은 이쪽 부분에 이쪽 위에 부분에 이 틈이 보이죠? 여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틈과 이쪽이요. 이쪽에 있는 이 틈과 대각선 반대편에 있는 이 틈을 이용해서 서로 끼워 넣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모양은 대략 이런 모양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에 이 녀석을 이렇게 꼽습니다. 살짝 들어 올려서 집어넣은 다음에 끝까지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가 이런 식으로 끼워 넣으시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 이 하늘색은 이쪽은 요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쪽 부분은 하늘색의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분홍색에 파란색을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요 파란색에 이쪽 이쪽 틈에다가 주황색은 파란색에 이쪽 틈에다 넣고 파란색은 분홍색 이쪽 틈에다 넣고 이렇게 동시에 맞물려 들어가는데요. 자, 잘 끼워 넣어 봅시다. 종이를 좀 벌려서 틈을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종이를 집어 넣으면서 모양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 넣어 봅시다. 잘 들어가는지 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쪽 부분도 어느 정도 종이가 들어갔죠? 그리고 분홍색과 하늘색 부분도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반듯하게 접지 못해서 종이들 사이에 틈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종이를 계속 끼워 넣어 가다가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입체 도형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 규칙이 보이나요? 다섯 개의 눈꽃송이 모양, 우리가 끼웠던 기본 유닛 세 개,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조별로 한번 이걸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